네, 안녕하세요. IT조선에서 통신 방송 맡고 있는 이진이라고 합니다. 옆에는 윤태현 네,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티조선 윤태현입니다. 예, 윤 기자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저희는 뭐 개인적으로 자주 보긴 하는데, 이렇게 또 독자분들을 영상으로 만났다 보니, 왠지 좀더 새롭게 다르게 만났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잘 계셨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 오늘 어떤 얘기를 좀 해볼까요? 오늘 저번에 했던 얘기의 사실 연장선인데요. 이걸 네. 다시 한번 갤럭시스파 대란이 터지면서 아, 그 5월 초그 연휴가 네. 길때 있었던 대란 사태가 또 발생했나 보죠? 네, 맞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아, 오늘 하루 네. 새벽까지 대란이 한번더 아, 기사를 작성을 하셨군요. 발생했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급하게 아, 안 그래도 저도 어제 저녁에 좀 보니까 커뮤니티에서 대란이니까 빨리 와서 사실 분은 살아. 뭐 새벽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 실제 취재해 보시니까 어떤 게좀 있었나요?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SK텔레콤 네. 번호 2호공이 대부분을 차지했고요. 네네. 밤 11시? 11시 48분이라고 나오죠. 네, 그쯤에 이제 네. 아. 후기가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새벽 1시, 2시까지 이제 계속 후기가 이어졌습니다. 아, 근데 이게 무슨 말로 써는지 잘 모르겠네요. 아, 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은어인데 커뮤니티에서 네네. 쓰는 이제 저걸 이제 제가 해석을 하자면 이제 강변 테크노마트, 네. 이제 그러니까 실키 SK 번호 이동 갤럭시 8 현금 보안납 18만 원에 샀다라는 아, 그러니까 대란 사태가 일어나면 아무나 봤을 때 이해할 수 있는 언어가 아니라 초성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제가 그렇죠. 유행한 것처럼 초성으로 해서 어떤 그 가입 조건이라든지 단말기 기종 그리고 실제 구매 가격 이런 게좀 표시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이거 모르는 사람은 사실 못하겠네요. 사전에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근데 여튼 이렇게 대란 사태가 또 발생했는데 그러니까 5월 초에 발생했던 거 생각하면 약 보름 정도 만에 다시 또 대란 사태가 발생했단 말이죠. 이렇게 될 경우 사실 그 소비자들이 상당히 좀 불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구입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본인들이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 실질적으로 뭐제 가격 주고 산 대부분의 소비자 이런 분들은 상대적 박탈감이 굉장히 심할 것 같아요. 어떤 분위기들인가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전 예약도 이번에 굉장히 많이 네. 잘한 한 100만 명 정도 했다고 얘기를 네, 하셨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느끼게 되는 그러니까 이 후기 같은 거를 보면은 네. 거의 보조금이 한 70만 원 정도가 지급이 네네. 됐는데 그럼 이제 원래 정해졌던 상한가를 이제 초월해서 지급을 한 거다 보니까 제값 주고 산 사람들은 정말 좀 상대적인 호갱이 된 거죠? 네, 예, 그렇죠. 소위 말하는 호갱이 호갱이 되고 됐다라고 있는 거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한 달, 지금 이제 한 18일밖에 안 됐네. 19일, 20일 되고 있는데. 이 짧은 기간, 올한달 동안 벌써 두 번째 대란 사태가 발생하고, 이렇게 되면 소비자도 상당히 이 단말기 유통법 자체가 과연 존재해야 되는 법인지 사실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전국 어디서 언제 사건 상관없이, 누가 가서 사건 상관없이 같은 가격에 살수 있도록 어떤 휴대폰 유통 문화를 만들겠다. 이런 이제 취지로 정부가 시행을 한 법인데, 누구는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18만 원을 샀다, 20만 원을 샀다, 이런 식의 사람들이 나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럼 이 법을 과연 어떻게 지켜야 되는 것이냐, 뭐 이런 고민도 하겠어요. 물론 소비자가 제품을 얼마에 사겠다 지정할 수는 없지만, 이런 판매점이 나오면 그런 박탈감이 굉장히 심하겠네요. 그 제가 들은 바로는 판매점들도 좀 문제를 제기하는 것 맞습니다. 판매점들도 보면 마치 비싸게 판것 마냥 네네. 그렇게 돼버리니까 좀 아무래도 불만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죠. 제가 또 아는 분 얘기를 들어보면, 예약 판매 때 구입하셨던 분들이 계속 불만 전화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면, 얼마 안 됐는데, 판매 시작하고 얼마 안 되고, 내가 산지 얼마 안 됐는데, 왜 갑자기 한 30, 40만 원, 뭐, 많게는 한 50만 원씩 싸게 살수 있느냐,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나한테도 그렇게 팔지, 너나 속였냐,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판매점들도 죽을 맛이다, 뭐 이런 말씀들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단말기 유통법 이대로 그냥 시행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아니면 뭐 예전처럼 그냥 별다른 어떤 제약 없이 팔고 싶은 사람 얼마에 팔든 상관없이 보조금 상한제, 공시제 이런 거다 없애고 땀을 좀 뽑고 그냥 어차피 무용하니 없애버리면 안 되겠네 이런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그렇죠. 그런 말씀 많이 들으셨죠. 네, 저도 뭐, 제 주변에 지인들한테 이제 물어보거나 하면은, 정말 누구를 위한 법인지 잘 모르겠다. 네네. 정말로 뭐, 종사자들한테 불리는 그런 법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고. 아, 그럼 보조금을 조금 주니까 네. 상대적으로 수익을 많이 올릴 수 있다 이런 예. 문제 제기인 거죠. 그래서 싸게 팔고 싶다고 하는 사람을 왜 제재를 가하냐, 뭐 이런 네네. 얘기도 듣기도 하고. 그렇죠. 그게 좀 이상해요. 일단 시장은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수박을 하나 사도 A라고 하는 이 집에서는 뭐 2만 원에 팔수 있지만 같은 물건을 바로 옆집에서는 약간 싸게 팔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유독 휴대폰은 이게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정해주고 판매점들은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팔아야 되는 그 결과적으로 서울에 있는 어떤 대형 매장과 지방에 있는 소형 매장이 뭐 소비자를 차별하면 안 된다고 이런 조건을 내걸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작은 규모의 매장들은 자금력도 안 그래도 약해서 힘들 수 있는데 대형 매장하고 경쟁하고 가격적인 메리트를 줄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도산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지고 이런 상황이 계속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정부에서 좀이 법은 제대로 다시 한번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렇죠. 아무래도 이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하시고 나서 이 통신제도랑 손을 본다고 하셨고 이 단말기 상한 요금 그 지원금 상한제도 9월 폐지해야 되는데 9월 말까지 있다가 폐지해야 되는데 조기 폐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으니까 정부 정책의 변화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좀 시원한 어떤 정책을 한다는 평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것만큼 이 통신 시장과 관련된 정책도 시원하게 뭔가 좀 해법을 마련해 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좀 바람을 가져봅니다. 의자는 있죠. 맞습니다. 그 좋은 소식 드리면 바로 또 독자들과 이렇게 동영상으로 만나도록 네, 하시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